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기네시스 140까지 템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고맙습니다. 자, 아이템은 올텟. 럭퍼로 되어 있었군요. 80제 벨트까지 4%에 올텟 3%, 무기 43에 체감 25짜리, 펜던트 9%에 마력 10%, 모자는 9% 인트 30, 피노키오 9 마력 13짜리 인트 4%, 증폭작의 윙글래스, 함버로스 3%에 인트 12%입니다. 인트 20에 9%, 인트 30에 9%, 월묘 견장에 9용역짜리 하프 이어링 증폭작 되어 있고요. 망토는 9%에 인트 8짜리고요. 보조무기는 마력 6%입니다. 초반 육성템은 증폭작의 빙크빛 모자, 증폭작의 귀고리, 그리고 신발, 펜턴트 벨트 40제. 그친가요? 노가다 목장과 마력 10, 월무 꼬리, 그렇습니다. 핑크빛 쇼트까지. 힘 16에 인덱 20, 인트 24에 럭 16에 공 32에 마력 24 오른 빙그빈 쇼트로, 그렇습니다. 사냥터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냥터 아 여기 있군요. 사냥터 이 캐릭터는 42렙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옛날에 하던 건데 42 하늘계단 같이 하셨습니다. 42렙부터 시작을 하였지요. 42렙부터 50까지 군영을 갔다고 치면은 50부터 60까지 카파드레이크를 잡았고요. 60부터 70까지 갱도 사막 관출 리플에 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아마 바로 80대 갔나? 80 몇 대 갔던 것 같은데? 84쯤? 3쯤? 바로 이제 하늘곡 공원 맞나? 어쨌든 하프 르디브리엄 타나토스를 한 이 정도까지 잡은 것 같습니다. 해강사에서 하다가 시련의 동물 1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난이도 쉬움 샵 불편한 거? 딱히 뭐 불편한 거 없었던 것 같은데. 하늘 둥지로군요. 갱도라는 곳은 이제 에델슈타이. 여기는 마가티아 슬리피오드 페리오 리프레 엘나스입니다. 됐지요? 뭐 불편한 게 있었나? 2차전에 좀 그랬어요. 범위가. 그리고 뭐 3차부터는 이제 쇽쇽쇽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단점. 하단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잘 안 맞아가지고. 뭐 이 정도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여기 불편합니까? 여러 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